오늘은 가로 130에 세로 80cm 크기의 캔버스에 가을 자작나무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크릴 칼라를 이용해서 숲의 느낌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제가 아크릴 칼라를 사용한 거는 한 며칠 안 되지만, 유화 칼라보다는 붓이 훨씬 쉽게 잘 나가고, 또, 이렇게 큰 붓을 사용하기도 상당히 편리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빨리 건조되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고, 좀 단점이기도 하고요. 저는 장점으로 생각을 해서 아크릴 칼라를 계속해서 사용해 나갈 예정이고요. 빛이 들어오는 느낌 표현해주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유아 칼라를 라이프 터치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요. 가장 앞에 있는 숲의 느낌, 그리고 그 뒤에 숲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고요. 바닥에 풀의 느낌 표현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느낌 어느 정도 표현되었고요. 자작나무의 기둥 세워지고 있고요. 하얀 표피의 느낌 표현해주고 있고요. 저는 자작나무를 현장에 가서 수많은 작품으로 표현해 보면서 자작나무에 대한 느낌 또 숲의 기운을 느껴보긴 했지만 제 작업실에도 자작나무가 참고용으로 갖다 놓은 게 있어서 수시로 제 그림과 자작나무를 비교해 보면서 관찰해 보고 또그 느낌을 그림으로 또 표현해 보는 과정이고요. 자작나무의 느낌이 어느 정도 표현되었고요. 자작나무의 단풍든 잎의 느낌 표현하고 있고요. 가장 앞에 있는 나무는 좀 선명하고 뒤로 갈수록 채도를 낮춰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잎의 표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가지 표현해주고 있고요. 자작나무는
그릴 때마다, 그리고 자작나무를 또 실제로 이렇게 볼 때마다 전에 못 느꼈던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전에 제가 놓쳤던 부분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되고, 그래서 자작나무를 계속해서 그리면서도 그 작은 변화가 그림을 통해서 계속 반영되고 있고, 그래서 제게 자작나무의 그림도 늘 진행하는 과정이 한 작품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새 또 그림이 마무리되고 있네요. 오늘도 제 유튜브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